안녕하세요.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 뱀띠는 이제 20살이 되네. 신사생 졸업하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죠.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든지 아니면은 이제 학업에 또 다시 예, 전진을 하시든 하는데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물론 이제 삼재도 있긴 한데 이제 삼재를 조금 탈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뜻밖의 소식으로 근데 그동안에 힘겨웠던 것들이 이제 조금 풀린다는 거? 뭐 원하는 대학에 뭐 저기 들어가서 내 꿈을 펼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배움에 따른 길을 들어가서 펼칠 수도 있고 직장을 택한다 그러면 그 직업적인 것도 괜찮고 그리고 뭐 기술적인 거 내가 뭐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돌발적으로 어떤 게 피치 못하게 뭔가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순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초반에 이럴 때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이게 차분하게 대처하면 운의 흐름은 결코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 예, 나와요. 32세 기사분들 이분들은 안 좋다고 그냥 좌절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기사 회생할 그런 운이 들어와요.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이렇게 음지로 자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집에만 있지 마시고 따뜻하게 이제 햇빛도 쐬야 되고 그리고 점점 이 운의 흐름이 예, 힘들어져도 내년이나 후년 되면은 또 정말 정반대의 운을 내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으니까 올해 초반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좀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삼재의 기운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힘드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편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44세 이제 정사생 이분들은 초반에 이제 피치 못할 어떤 송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그런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 자체를 아주 그냥 피하셔야 돼요. 좀 시끄럽고 말도 많고 머리가 좀 아픈 해기는 한데 그래도 올해 이제 이 삼재만 잘 피해 나가신다면은 이분들은 예, 두뇌 회전이 좀 빠르거든요. 좀 현명하게 판단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 또한 이 나이 때에 있는 이분은 충분히 잘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들어요. 금전운이 이렇게 썩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한번 이런 송사에 한번 휘말리다 보면 타격을 좀 크게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56세 을사생 이분들은 쌍무지개 같으니 즐겁게 논일 수 있는 그런 초반 운으로 접어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노는 거에 빠져버리면 정말 안일하게 이렇게 놀다가 정말 버스가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는 건 놀고 즐긴 건 즐기되 내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딱 계획성 있게 딱 잡아두셔야 다음 해에 들어오는 그 운을 또 잡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운이 이분들은 뭐 딱히 올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달은 7월 달은 더 좋을 거고 그리고 5월 달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운이고 그렇게 보여져요. 56세 을사생 이분들은. 68세 개세생 이분들은 경사하고 안 좋은 일하고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오니까 저 울어야 돼 웃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이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기쁜 일이 있다고 너무 방방 뛰시면 또 안 되니까 또이 호사다마라 하잖아요. 이제 좋은 일 있을 때는 나쁜 일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초반에 좀 많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것도 하나의
그냥 내 운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넘어가셨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8세 기회사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년에 내년이죠 2020년 지나서 21년 이때는 정말 몸조심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좋아요. 3월생, 5월생 그리고 11월생. 아니, 하여튼 대체적으로 좀 많이 좀 조심하셨으면 더 좋겠어요. 그분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시고 왜냐면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